세계적인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현지 시간 10일 미국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스위프트는 이날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TV 토론이 종료된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2024년 대선에서 해리스에게 투표할 것이라고 선언했는데요. 스위프트는 해리스가 권리와 대의를 위해 싸우기 때문에 투표할 것이고 이를 옹호할 전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그녀가 침착하고 재능 있는 지도자라고 생각하며 혼돈이 아닌 차분함으로 이 나라를 이끌고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Her speaking out is a big darn deal. That's a huge endorsement. 스위프트는 인스타그램 팔로워만 2억 8천만 명에 이르고 인물 자체가 하나의 사회, 경제적 현상으로 평가되는 대형 스타인데요. 그런 만큼 스위프트 해리스 지지 선언은 초접전이 이어지는 이번 대선에 어떤 형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요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슈퍼태풍 야기가 강타한 베트남에서 폭우가 계속되면서 사망 실종자가 300명에 육박하는 등 인명피해는 급증하고 있는데요. 베트남 정부는 지난 7일 태풍 야기가 베트남에 상륙한 이후 11일까지 최소 155명이 사망하고 141명이 실종된 것으로 잠정 집계했습니다. 또 수도 하노이를 흐르는 홍강 수위는 2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는데요. 이에 따라 하노이 곳곳이 침수되고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꽝은 위험 luôn. Và ào ạt đến nói chung là đến nhanh quá. Mọi người thì cũng chủ động được rồi nhưng mà vẫn không thể sơ tán được kịp hết. 시 당국은 이들 지역에 경찰, 군인, 자원봉사자 등을 배치해 주민 대피를 돕고 경찰관들이 강변 지역에서 걷거나 보트를 타고 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가구들이 대피했는지 점검했는데요. 아울러 시내 여러 도로가 침수되는 바람에 잠기지 않은 길에 교통이 몰리면서 곳곳에서 차가 수백 미터씩 장사진을 이루는 등 극심한 교통 체증이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